됐어요? 재현아? 자, 자, 소스, 소스. 자, 여기다가 서비스로 홍어. 자, 홍어. 아르헨티나산 홍어. 야, 아니, 흑산도 것도 아니고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나라예요. 현란한 홍어. 라이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소스. 야, 이거 다 이거 그거. 그 가게에서 사온 거 아니에요? 성의였다, 성의였다. 야, 우리는 시 직접 쇼핑하고. 전문적으로 딱 하시는 분들 거 이렇게. 아니, 형님, 면허를 형님이 잡으셨어요? 에? 잡으셨어요? 널 잡는다, 내가. 내가 아무리 잡더라도 잡으셨냐고요. 어차피 똑같이 산 거지, 뭐. 머스타드 소스에. 에이그 품절이 딱 찍어 먹으면 기성품 쓰는 거 보세요. 기성품이라뇨. 저희들이 세팅한 거 좀 보세요. 자. 근데 이건 호텔이죠, 호텔. 이 애가 아주 고집 센 놈이더라고, 얘가 아주. 지인끼리 안 부러지려고. 고집이 아주. 야. 자, 자 그러면은 일단 맛을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요. 예. 우리가 드세요. 딱 사서 드리자고. 네. 직접 한번 드세요. 네. 근데 약간 지금 불안한 게 분명히 훈제오리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연어 줄 것 같아요. 연어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네. 자, 요거 연어. 드세요. 네. 요거 소스들하고 섞으셔서요. 예, 네. 여기 네. 자, 요거 무랑 싸서 예, 그 찍어가지고. 아우, 기가 막히게 오, 새콤달콤하고. 여기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고기를 사서 오는 사위감한테는 네. 딸을 내주지 말아라. 근데 오리고기를 가져오는 사위한테는 네. 딸을 줘라. 그렇죠. 오리고기가 그렇게 몸에 졌어. 아니 동의보감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동의보감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거 본초 강목에도 나와요. 그럼요. 본초 강목. 오리고기가 그렇게 몸에 졌어. 자, 우와. 야, 정신으로 연어를 많이 드시고 계세요. 세상에. 연어에. 와, 이거 뭐야? 아, 요거에다가 예. 요거에다가 예? 자, 요거 머스타드 소스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예? 양발 아니 채는 채지만 연어 한번 드셔보세요. 연어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연해요. 연어 한번 먹어볼까요? 어? 그럼요. 자자 먹고 싶지 나도 우리 먹고 싶어. 실제로 저희 제작진에게 아, 이 음식을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했던 바로 그 음식이 뭐였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바로! 그 음식이 뭐였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바로! 훈제오리입니다. 훈제오리입니다. 훈제오리! 였죠. 네. 어렸어. 네. 자, 어떤 음식을 기다릴 겁니다. 아, 좀 상의를 하세요. 자, 저희 코는 그런 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냉장고 이런 거 팔더라고요. 이게 암컷이요? 수컷이요? 이거 뭐래? 이것만 슬라이스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여기 오리고기는 온다간데 없이 사가지고 연어는 이렇게 많이 남았네. 온다간데 많이 오는데? 네? 이게 무슨 돼지고기인가 이거? 연어는! 어그 우리만 없었죠?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빨리 먹으려고. 네. 자, 근데 진짜 아니 왜냐면 정말로 드시고 싶은 걸 드셔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의를 네.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예. 어떤 음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상구입니다. 예? 이상구입니다. 예? 야! 훈제 연어. 훈제 연어. 역시 음식은 떡이야! 연어를 드시겠다고요? 야,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던 깜짝 놀랐던 거죠. 아니, 전반적인 의견을 구하셔야 돼요. 아니요, 드시고 싶은 거,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건 드시고 싶은 거. 아니, 괜히 부사님이세요? 그 사기 결과, 예. 그 결과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상치 않았던 음식이 왔어요. 아니, 근데 네. 이준선 씨는 저희한테 훈제오리를 야식으로 갖다 달라고 네.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한테 훈제오리. 연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연어를 신청을 했어야죠. 연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홍제오리를 신청을 하냐고. 아니 이거를 두 개씩 드시더라고요. 두 개씩. 밥 참고. 힘들게 일하시니까. 야, 시킨 거.
진짜 아니 정말로 어떤 걸 드시고 맛있게 드시면 저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왕 도와드리는 거 네. 저희가 다 같이 도와드리면 은 네. 진정한 목적이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방송을 떠나서 진짜 도움이 되자고요. 네, 우리 야인수의 취지가 있잖아요. 아, 떠나지 마세요. 또 떠날 거예요. 방송 떠나지 마세요. 왜 방송을 떠나요? 아니, 이제 다시 일어나야죠. 자, 고생 좀 해봐. 아, 그러면 상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섯 명이 도와드리는 게 나을까요? 세 명이 도와드리는 게 나을까요? 좀 복잡복잡하지 않을까요? 다섯 명 들어가면? 저희들은 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아, 진짜. 방송 지저분하게 하는 구간 진짜. 여러분께 드리는 저희 야인성입니다. 떡을 켜라. 불어라 떡바람. 야. 추석 개봉이죠. 일은 안 하세요? 뭐 거기 오히려 끼면 막 더 불편해. 뭐 하시는 거예요? 화가입니다. 여기도 있는 화가입니다. 아유, 잊지 마세요. 지금 뺀질뺀질하게 돌아다니죠. 알았어, 내가 따로 깨고. 그러면, 근데 뭐예요? 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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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밌네요. 진짜 이렇게 일하시게 노래 좀 불러주세요. 그래. 고마워, 너무 예뻐. 노래 잘하죠? 신동엽. 네? 야, 노래도 해야 되는구나. 들어요? 야, 들어요? 왜? 들어요, 그거는? 네, 지금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노래 해야죠. 왜 그래도 하나 짜든지 사방국이라 짜든지. 노래 잘 배웠네. 그럼요. 윤종신 씨. 네. 작업반장님. 악덕 작업반장님. 무슨 분 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반장님 방에서 놀고 나오시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